멋지네. 곧 시원한 바람 울고 오겠습니다. 가을 추억 필승 대표 추미애 세 번째 대선 승리를 만들 추미애 후보 인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부산의 당원 동지 여러분 격하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지난 4.13 총선 보수과도 같은 우리 다섯 분 동지를 여의도에 보내주셨습니다. 머지않아 대선 승리하고 우리 원내 지역 위원장님들께도 우리 모두 여의도에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부산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뭉쳐봅시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동지입니다. 이 민주화의 총지에서 부산의 다섯성은 큰 힘이 되줄 것입니다. 부산의 자긍심을 세워주셨습니다. 동지들께서 그동안 흘려오셨던 땀과 눈물의 결정입니다. 철옹성 같은 지역주의 장벽을 우리 함께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97년에는 지역주의 벽을 깨기 위해서 돌팔매를 맞아가면서 정권교체 모두 함께 매진했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을 중심으로 우리는 해냈습니다. 2002년 노무현 대통령님과 함께 원칙과 상식의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피곤도 뛰었습니다. 우리는 드디어 해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만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옵니다. 대통령님 재직 시에 사실 제게는 세례식이나 장관 입각을 제의해 주셨습니다. 산모일회로 당신 물어본 임차인지 또 언제 정치로 복귀할 것인지도 안부를 물어주셨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목이 메이고 슬펐습니다. 힘을 하나로 모아서 통합의 힘으로 3기 민주정부를 만들었었어야 했던 것인데 그러지 못하는 사이 우리 곁을 떠납니다. 대통령님 때 하지 못한 것 지키지 못한 그러나 운동화를 신고 발로 뛰면서 가슴으로 동지를 품으면서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동지들을 지키겠습니다. 국민을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그리에 나서 원칙을 지키겠습니다. 분열을 맞서 통합을 지켜내겠습니다. 원칙의 분열의 잘못을 보완하겠습니다. 전당대회 끝나고 나면 승자는 주류가 되고 패자는 비주류가 되는 그런 지긋지긋한 분열의 정치 끝장내고 모두가 하나 되고 주류가 되는 그런 성취를 받을 시간을 얻으겠습니다. 공정하고 안전된 당 만들어내겠습니다. 반드시 공정한 당 인사 운영을 해서 누구나 소외됨이 없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당 중심의 대선을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한 대선 경선이야말로 대선 승리의 시작입니다. 모든 후보가 당대표를 믿고 당을 믿고 희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국민께 당당히 선을 보도록 무대를 만들어 놓겠습니다. 외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경선 후에는 부모를 끌어내리지 못하도록 모든 지지자가 하나로 뭉쳐질 수 있도록 경선 불복 방지위원회도 만들어내겠습니다. 저 주위에 힘있는 야당, 강한 야당, 승리하는 야당 만들어내겠습니다. 당 대표가 이슈를 주도하면서 성과를 내는 정당, 지지자와 당원이 자부심을 가지는 그런 정당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정선 민의를 무시하고 오만과 불통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박근혜 정부에 단단히 맞서겠습니다, 여러분. 정선 정부를 그리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강군 선거 당신은 이 자리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내겠습니다. 사람들을 정선 바로 잡아서 우리 후보 지켜내고 1등 후보 깎아내는 일은 그런 일 하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공정도 아니며 혁신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온라인 오프라인 정당 만들어서 모든 지지자와 국민과 당원이 소통하는 높은 네트워크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저 주미애가 전국을 다니는 동안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온몸으로 느껴졌습니다. 첫째는 더 이상 분열하지 말고 통합해야 된다는 통합의 바람입니다. 둘째는 사람이 더 이상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강단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셋째는 더 이상 패배를 용납할 수 없다는 필승의 바람입니다. 이렇게 통합과 강단과 필승의 아이콘적 주민의 변화의 새 바람이 되어 반드시 대선 승리해내겠습니다. 강원 동지 여러분, 강릉신 대선 승리 기호 1번 김상권입니다. 다시 한번 힘차게 인사드리겠습니다. 2000년 봄을 기억하십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공터에 서서 한없이 외쳤습니다. 광주에서 콩이면 부산에서도 콩이고 대구에서도 콩이라고 해요.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가슴에 담고 우리에게 닥쳐준 것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그것은 혁신과 과학과 통합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야기하겠습니다. 광주에서 친분이 아니면 찍어주겠는데 그런 말을 듣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김상곤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처럼 동과서의 힘을 하나로 모을 김상곤입니다. 당을 중심으로 우리는 대선후보와 함께 싸우고 지켜낼 김상곤입니다. 오직 성공개체를 이룰 김상곤입니다. 부산에 사랑하는 강원동지 여러분, 제가 당대표가 되면 향후 신뢰를 찾아오겠습니다. 우리랑 대선 후보가 더욱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혁신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기득권에 맞서 싸운 것처럼 평당원이 당대표가 되고 당원이 당을 맡는 혁신을 우리 한국에 이루어내십시다. 정보개체를 확실히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 문재인 전 대표를 비롯한 강력한 대선 주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신문 비문을 주류 비주류를 언급합니까? 왜 보수의 덫에 빠져서 공격됩니까? 선의의 경쟁과 단합으로 승리를 만들어야 했는데 대파에 기댄다는 것은 우리 당의 유능한 대선 후보를 감옥에 가두는 꼴입니다. 이것은 대선을 지겠다는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정진만원 정권 개최를 위해 세 가지를 여러분과 약속합니다. 첫째는 이번 대선을 당 중심이 되는 선거로 만들겠습니다. 지난 대선 우리는 당의 역량을 결집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당을 중심으로 대선 승리를 이끌 것입니다. 대선 후보가 혼자서 싸우게 하지 않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정부,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그렇다면 내년에 이길 정부의 이름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더불어민주당 정부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둘째로 이번 대선 과정에서 당을 혁신하고 확실히 통합하겠습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는 즉시 국가전략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선 경선 이전에 국정운영 전략과 집행 프로그램을 만들겠습니다. 6개월 전에 경선을 마치고 대선 후보와 함께 예민한 각을 구성하여 국정운영 전략을 국민과 함께 합의해 내겠습니다. 생활정치로 확장하겠습니다. 원외위원장이 최고위원이 되고 자치분권의 대표가 최고위원이 되는 우리당 10만 온라인 당원과 청년당원이 마을원을 모이는 플랫폼 정당 바탕한 민생을 구하고 국정을 책임지는 민생복지 정당 저같은 당원이 만들어 놓겠습니다. 세상이 현대를 이뤘다고 합니다. 이제 다시 인생과 경제로 경영학자 당대표가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동아시아 물류중심 도시 부산, 남북 경제협력 전립위기 부산, 유치원과 어린이집 개선으로 아이가 편안하고 엄마가 안심하는 부산, 바로 저 김장한 분이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강남은 제가 김상곤이고 김상곤이 혁신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혁신을 위해서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저는 우리 당 승리를 위해서 백의종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 가슴에 의원 배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세월호의 노란 리본이 단정하게 달려 있습니다. 이 노란 리본, 민생을 살리고 정권교체를 이루어내라는 국민의 염원이고 절규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부산 당원동지 여러분, 평당원이 당대표가 되는 정당, 혁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꾸는 정당, 그리고 정권교체를 위해서 무한정 확정하는 정당, 바로 그런 정당을 여러분과 함께 국민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예, 부산에서 저 안지훈 맞습니다. 지금 고라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셋째 아버지, 하산째 아버지 이시영, 형제 이시영 선생이 국내에 사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산에서 사는 겁니다. 부산에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전국교체에서 선봉장 이정을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힘드시죠?
정말 힘드시니까 박근혜 정부 경제성장 경제 탄탄 도움이 됐습니다. 부산 지역에 조선 하천 기업들 다 거의 다 해고되고 있습니다. 서민 중산층 생활이 빡빡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혹시 에어컨 틀고 주무신 분 계십니까? 서민 중산층 전기세 폭탄 때문에 에어컨도 들고 자느냐? 20대 기업이 3조 전기세 면제받아 짧은 팔을 입고 시원하게 자라는 근데 13조 암매세 되는 서민에게 고작 한 40조 되는 재벌 법인세 되는 재벌 법인세 되는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미 정부는 조선 대기업 살리기 위해서 수조의 회생자금을 방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 됩니다. 2017년 우리는 반드시 정권 찾아와서 반드시 어린 중산층 대한민국이 해리조선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불리는 이 나라를 구해야 반드시 정권 찾아오지 않으면 우리는 역사와 국민께 죄를 짓게 됩니다. 불교하는 문자신 문화시방 대의원들은 세리당을 물리치고 정권을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강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강해질 수 있습니까?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주당의 주류, 다른 주류, 비주류, 모든 소유자 하나만 생각이 난다고 해군이 다른 집단이 또 해전 뺄수 없지는 안 되지 않습니까? 특수 정치, 대파들끼리 해보려는 정치는 그 당에서 없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에 저야 그런 미국 대통령 선거 한번 보셨습니까? 강한 민주당 클린턴 시도이가 트럼프를 이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랬을까? 여론조사도 높고 압도적인 지지세가 있던 힐러리 샌더스를 경선판에 잘 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치열하게 싸우고 있지만 공정한 경선을 통해서 승복했고 단합해서 하나가 됐습니다. 하나의 힘이 되기 때문에 강해진 것이 김영은 우선신 시당 대변인 우리 모두 함께해야 함께하면 강합니다. 강하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깊이 있고 이기 위해서 한다는 게 어떻게 더민주화에서 물러지고 민주를 넘어서 함께해야 우리는 지난 분노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국민의 분노에서 저희들 일당을 만들어주시고 우리 부산에서 5배의 귀신을 넘기게 나오셔서 부산이 정말 바뀌어졌구나 달라졌구나 가능성이 있었구나 라는 느낌을 저는 영광스럽고 잘하시는 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주변에서 우리 전통적인 지층이 우리 주변에서 없어진 것은 슬파. 이곳에서도 보면 부산에서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고 싶은 얼굴들이 한 번입니다. 여러분, 이 전통적인 지층을 복원하지 않고도 우리가 시골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를 넘어서, 민주를 넘는, 그래서 강해지는 정당, 민주를 넘어서 승리하는 정당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함께 호소합니다, 여러분.
사이버의 폭파거나 특정 역할을 추정하지 않았다고 하는 황 장관 입장을 선택할 때는 예산을 따르기보다는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선수를 따랐습니다. 여러분, 제 조선 2002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을 따랐습니다. 조수파 노무현 대통령을 따랐습니다. 그때 당에서는 다수의 이인재 후보를 따랐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그러나 저는 조수의 노무현 대통령의 승리에 드라마를 함께 겪은 역사적 주제다. 그 정치에 가장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수행실장에서 이곳에서 선대위원장 하셨던 문재인 대표를 어떤 기억도 납니다. 이기는 우리 당에 반드시 함께야 더 민주로서 더 크게 함께야 그래야 될 수 있습니다. 저 이중불이 할 수 있습니다. 이중불만